2022년 7월 9일 밤 11시 42분입니다. UTC부터 볼게요. 요쪽 그 삼형제 있잖아요. 삼형제. 요거 때문에 급등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 미스 이런 거. 뉴스 뜨고 빠진 거라서 이건 내부자 조사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없어져야 우리나라도 좀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있었고 뭐 아직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신작 나오면 그때 좀 반등 나올 테니까 그때 작업을 추매를 해서 일부터 털어내고 단타 작업을 그때 할 것 같습니다. 펄어베스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거 뭐 원전 전력 거래 비중 이게 근데 뭐 계속 원전은 계속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이거 뭐 정치적인 뭐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센티브 요걸 했다는 거는 이제 GS에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빵 증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누피 쪽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게 좀 악재가 있었죠. 블랙핑크 이거 계약 해지 후에 다시 오히려 가격을 더 높여서 요즘에 트렌드가 그렇죠. 이게 그 레포트 보니까 그 무슨 해양진흥공사인가 그쪽 카톡 친구하면 레포트 일주일에 한 번씩 주거든요. 거기 봤더니 2022년 말에서 23년 초 정도 그러니까 신조선이 인도되는 딱 그 시점까지 해서 그때까지가 아마 최고점일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플러스를 다시 샀는데 요걸 보고 나서 바로 샀어야 되는데 제가 그 증시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멍 때려가지고 바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은 좀 제법 되는데 어쨌든 뭐 다시 YG 플러스 들어갔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해외 투어 월드 투어 갑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계속 수준은 좋은데 안 올라가고 있죠. YG 엔트도 많이 올라갔고 에스파 UN BTS에 이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에스파도 신곡이 나왔어요. 그 선주문이 160만 장이었는데 프랙티스 영상을 최근에 봤는데 그게 전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봤는데 꽤 좋더라고요. 춤도 확실히 1집 처음보다는 1집은 아니었죠. 이번에 아마 1집인 것 같은데 처음보다는 전보다는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제 안무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대우조선해양 지금 여기 대우조선해양이 그 파업 중인데 하루에 300억 정도 뭐 손해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덱스터 뭐 JST나 에너지 쪽 급락 이게 그 미국 기술주들 올라가면서 이쪽 올라갔었던 것 같고 그다음 대북주는 그 언제였죠? 금요일 날이었던가 그 뭐 재건 뭐 관련해서 뭐 그 철도 쪽 잠시 급등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NC가 이렇고 베르스크 유명한 만화죠. 애니메이션 만화랑 그렇게 컬래버레이션 그다음 삼성전자 실적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재고가 많다고 해요. 재고가 많다고 하고 저는 이제 배당 받고 원래 나오려고 했었기 때문에 정리하고 IG로 일부 들어갔는데 급등이 나와서 이제 손실은 다 메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10월 달에 단체 활동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10월 달 다른 엔터주들 오를 때 또 같이 또 올라주고 있어요. 빅히트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천기계 한번 탁 튀어줬습니다. 그때 뭐 살 계획이긴 했죠.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틱스 시초가 7월 4일 날 5% 오르고 빼버리는 빠질 때 같이 빠진 이게 그 7월 4일 날 엔진 하락 뭐 VI 나왔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시초가에 그 툭 튀었다가 밀리는 거는 원래 그 에스틱스는 조금 뭐 다르긴 한데 이미 좀 바닥권이기도 하고 해서 근데 지금 기본적인 차트로 볼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는 거는 계속 하락하는 단기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 장기로 하락할 때 보통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이 그 좀 밀려있다가 STX도 그렇고 특히 STX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계속 밀려있다가 장 마감 때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끝나고 아침에 살짝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장 막판에 살짝 올라오고 뭐 이런 게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이든 뭐든 뭐 AI를 돌렸건 뭔가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3,500원에서 한 번 더 걸렸었기 때문에 요 정도? 여기는 어쨌든 거래량이 보시면 뭐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누가 특별히 뭐 뺐다거나 할 건 없어서 뭐라고 할 게 없거든요. 이게 뭐 단기로 올라갈 거다 빠질 거다 이렇게 뭐 볼 건 없는데 뭐 다행히 뭐 이제 제가 재무제표를 그래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보고서 분기 보고서 봤는데 니켈 관련했죠. 암바토비 이거 사실 뭐 이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지만 그 암바토비 쪽이죠. 그 니켈광 1월 1분기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 돈이 안 들어온 게 200억 정도 이제 수익이 있는데 여기서 뭐 채권 이쪽 뭐 얘기 나옵니다. 근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좀 200억 정도 수익이 있는데 한 70억 정도는 받지 못할 수 있다. 뭐 용어는 다르게 돼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광 그 PK밸브 있죠. PK밸브 이쪽은 이제 한국에서 원전 들어갈 거기 때문에 PK밸브 원전 밸브도 하거든요. 여기도 아마 수주가 언젠가 되긴 될 겁니다. 공사 좀 텍소노미가 그 일단 핵이랑 LNG 쪽이 되긴 했는데 그것도 그 규제에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수용으로 이제 국민들이 쓰는 전기세 아닌 이상은 뭐 조금 더 뭐랄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한데 기존 밸브를 쓸지 아니면 뭐 다른 거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전 밸브도 PK 밸브에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 밸브 쪽이 그 가용이 보통 한 100% 정도가 보통 이제 뭐 풀캐파라고 하잖아요. 그 최대치라고 하는데 그쪽 보니까 120%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쪽 생산이 꽤 많나봐요. 많은데 어쨌든 이쪽이 한다고 해도 뭐 전체 STX 전체 비중에 비해서는 크진 않을 수 있으나 어쨌든 PK밸브가 수익성은 좋아질 수는 있다. 근데 재무제표로 보면 아직 적자로 나와있어요. 이게 아마 원자재 수입에서 만들었는데 아직 공시가 안 나와서 나오지 않아서 일듯 쉽습니다. 어쨌든 뭐 이쪽은 잘 되고 있을 거고 암바토비가 작년부터 보니까 대략 한 분기당 200억 정도 수익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리고 해운 쪽이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이 분기 1, 2분기 그 좀 많이 올라왔어서 지금 좀 꺾이고는 있는데 이쪽 해운 쪽도 이제 그 마린 서비스에서 하고 있어서 나쁘진 않다. 전체적인 수급이 딸리기 때문에 좀 밀리는 건데 뭐 언제 오를 거냐 이런 거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회사 자체는 뭐 그래도 양호하게 돌아갈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이라크 돈 들어오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근데 돈이 어쨌든 좀 막혀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막혀있는 느낌은 있는데 지금 가격에 유증이라도 들어오면 좋겠어요. 어차피 바닷권인데 일부러 유증하려고 내린 것 같은 느낌은 있긴 한데 너무 지금 여기까지 내릴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중공은 버텨주는데 어쨌든 뭐 그런 느낌 아닌 느낌도 있어서 어쨌든 뭐 버텨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요? 그 다른 그 상사주도 괜찮아요. 지금 수익 다 괜찮고 에스텍스도 좀 이제 좀 이제 흡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총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면 한순간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는 이렇지만 좀 안타까운데 좀 더 버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STX 중공업, STX 중공업이 수주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여기가 살짝 정리하고 다른 데 좀 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 제가 그 조선 관련해서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 좀 관련된 그 전문가분 나오셔서 물론 다른 쪽을 길게 얘기하긴 했어요. 했는데 STX 중공업은 보통 언급이 안 된단 말이죠. 언급이 안 되는데 살짝 한 1분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 얘기하는데 STX 중공업은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 한 한두 달 됐나? 근데 보통 이제 STX 엔진은 고속 엔진이고 STX 중공업은 그 저속.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러시아 쪽 세빙 쪽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이클 2행정 4행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긴 2행정짜리 좀
저속으로 가는 이쪽이 좀 환경 규제에 그게 좀 심할 만한 그게 많이 나와요. 오염이 많이 돼서 그 저감 장치도 STS 중공업 이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공업에 대해서 잠시 얘기가 나온 건데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여기 꽤 잘 버텨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많이 빠진 데에 비해서, 하지만 오르지 않았다는 거 예, 이런 좀 마음 아픈 게 있는데, 여기도 어쨌든 수주 공시 뜰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은 제가 5월달이었는데 지금 계속 더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잘 되길 빌며. K조선 그리고 RG발급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네요. RG발급 그 중소형 쪽 늘려주면, 그 STX 중공업이 중형 쪽인 걸 알고 있거든요. 중형 중대형 사이 뭐 이 정도 엔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 좀 잘 풀어주면 이렇게 한번 팍 띄워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뭐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존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도 여기는 뭐 많이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되게 좋죠. 최근에 그 뭐 예, 하락장에도 꽤 선방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윙이푸드, 여기를 제가 1300원대에 원래 천주 들고 있었잖아요. 만주던가 천주던가 아무튼. 그러니까 절반을 정리하고 제가 YG 플러스 살려고 들고 살려고 팔았는데 YG 플러스가 갑자기 급등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냥 현금은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기 단타를 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현금 일단 들고 있고요. 증시가 그래도 바닥은, 단기 바닥은 온 것 같고 다음 주가 꽤 중요해요. 다음 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바이든 또 이제 사우디도 가고 하다 보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저평가니까 사실은 길게 가실 거면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 경제부총리가 중국은 탈중국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재무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여기 홍콩 쪽 법인이긴 해요. 근데 중국에 또 회사도 있고 어쨌든 이게 다 엮여 있다 보니까 비중은 크신 분들은 급등 나올 때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혹시도 모르니까 네, 어쨌든 지금도 저평가긴 한데. 근데 바이든이 또 뭐 중국 관세 전체 한 3%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그것만 나와도 팍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단타 형식으로 뉴스 보고 사시거나 아니면 그 올라갈 때 비중 좀 줄여서 부담 없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너무나 좋은 회사이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요. 사실 윙이푸드 말고도 많은 종목이 지금 저평가인 게 많아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좀 빨리 올 만한 곳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날 80% 팔았어요. 80% 팔고 이제 거의 안 들고 있는데, 여기 7월 6일 마음이 아픈 일이, 7월 6일 페이코인 요쪽 뉴스 나오면 이제 빨리 사서 작업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결과 그러니까 좀 뉴스로만 보면 페이코인 승인 안 해줄, 그니까 다날이 빠져야 되잖아요. 다날이랑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불 가능한 그 형태가 되는데, 지금 회사를 따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코인을 요런 이슈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 뭐 특별한 이벤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뭐가 없어요. 지금 뭐 예전처럼 뭐 페이코인으로 뭐 살 수 있다거나 이런 걸 전혀 지금 못 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이게 지금 루나 테라 뭐 쪽이죠. 그러니까 요 영향이 좀 큽니다. 네, 요것 때문에 뭐 좀 인식의 영향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이게 크게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뭐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했고, 마찬가지로 YG 플러스 아마 단할 판도 조금 들어가긴 했을 텐데 아무튼 네,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네, 유니슨 요 정도면 네, 나쁘지 않은.
태양광 풍력은 어찌됐건 뭐 택소노미가 뭐 원전이나 이런데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반응이 있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더 고온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바꿔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그 규제가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고 풍력보다는 사실 태양광이 가장 1순위고요. 지금 폴리실리콘도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풍력 태양광이 그래도 대세가 되긴 될 거예요. 원전은 단기적 이슈고 제가 봤을 땐 20, 30년 길게 가면 40, 50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일부 좀 남겨놨다가 기술력은 아까우니까 없앨 수는 없을 거고 오히려 이런 걸 우주 개발을 하는데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자력 쪽 좀 더 안전하게만 운영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고요. 조금 더 빠지면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죠. 2,200원, 1,900원, 1,800, 900 요 정도 사이 계속 모시다 보면 그 중간 미국도 중간 선거 이후에 좀 이게 탄력이 클 거고요. 지금 유럽 쪽이 단기로 지금 가스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이슈 못 받을 수 있는데 겨울 지나고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든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 이렇게 큰 파도 두 번 나왔었기 때문에 세 번째 또 파도가 나올 거예요. 그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일단 뭐 예상이니까. 그리고 대한전선은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오면 그때 그냥 사도 되는 정도 이 구간 이 정도면 더 좋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크게 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인프라 확대되면 어쨌든 전선 필요할 거라 길게 보실 분들은 뭐 지금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그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 중간 툭툭 튀어졌는데 SM 쪽 오르면서 SMCMC도 오르고 했는데 요즘은 뭐 대장주일 때도 있어서 어쨌든 잘 버텨주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100원이 딱 수익되는 딱 그 지점,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 되겠죠. 2,070 이하로 그냥 모아두시다 보면 물론 완전 폭락장 오면 요때처럼 밀릴 수는 있어요. 여기 뭐 쭉쭉 밀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르가 혹시라도 재미있으면 테마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토르가 흔히 뭐 병맛 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인기는 없을 것 같고 그 테마도 잘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끝쪽 끝났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혹시 모를 테마도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여기는 이제 신작 기대 모멘트 나오면 그때 단타해가지고 평단 낮추고 일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빠지면 도깨비 나올 때까지 비중 좀 많이 높일 거예요. 그때 제가 다른 종목 좀 정리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격 뭐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GS 리테일 호재도 뜨고 뭐 악재도 뜨고 지금 뭐 이것저것 뭐 잘 팔리고 있는데 신호유 피빵 또 폐기 이런 게 나와버려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기요 또 인센티브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 괜찮긴 하거든요. 최근에 괜찮긴 한데 지금 당장은 뭐 썩 좋은 걸 바라기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실적 딱 될 때 한번 크게 튀어 오를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시면 되고 배당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사고 있진 않는데 사도 된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거 좀 뭔가 좀 여유가 많이 생기면 여기 좀 넣어놓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회사. 그리고 키스트 여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보이 프로덕션인가? 이쪽인가? 아무튼 그쪽인 거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이랑 그 병합 회사 합병했고요. 합병하면서 시외 상까지 잠깐 찍어줬고 상은 안 갔는데 한 6% 정도까지 갔었나? 뭐 그랬었고요. 네. 어쨌든 유증이 그 SM에서 8,000원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이 정도면 네. 10,000원 아래도 괜찮고 이 정도면 SM이 손해 볼 이유가 전혀 없죠. SM에서 유증을 그냥 이 정도 사줘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10,000원까지 또 튀어줄 거니까 나중에 타이밍 나오면. 물론 여기가 조금 이제 애매한데 내년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흑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길게 그리고 여기 급등 잘 안 나옵니다. 진짜 무대예요. 네,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거래량도 잘 안 나오는데 한번 튈 때 이렇게 툭툭툭 많이 가요. 근데 보통 16,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네. 그 YG 플러스 다시 들어왔죠. 네, 이때 샀어요. 4,790매도인가? 평단 이 정도 되고, 4,800원 찍었다가 4,760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블랙핑크 뉴스 나오고, 그 이제 월드투어 한다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 3분기 지금 단기로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블랙핑크가 이제 8월달 나오기 때문에 잠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면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월드투어 연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매출 무조건 잘 나오겠죠. 거의 약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또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점 잘 잡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 살려고 현금 일단은 어쨌든 4,800원 4,760원 왔다 갔다 할 때 조금만 빠지면 내가 좀 해야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뉴스 보고 바로 샀어야 되는데 좀 제가 좀 살짝 멍 때리느라고 다른 거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대기 상태고요. 좀 빠져서 좋은 자리 오면 바로 그냥 묻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여기 빵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네, 걱정 없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못 들어왔지만 대략 이 정도 평단이라서 제가 삼성전자도 정리했거든요. 삼성전자 정리한 건 70%를 샀는데 제가 그 삼성전자 손실 본 만큼 수익이 나와버려가지고 다행히 뭐 똔똔인 상태고요. 많이 샀어야 되는데 많이 못 사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만도 괜찮았어요. 의외로 이 정도면 그래도 뭐 5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좀 나쁘진 않았다. 현대가 지금 파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잘 풀리면 또 되지 않을까. 5만원까지는 또 갈 확률 높은데 안전하게 한 이 정도 높고 단기로 지금 한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한 45,000 아래 사서 한 48,900 정도 매도하는 것 좀 반복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여기도 제가 잘 모르는 곳이라서 어쨌든 길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단기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아요. 7만원 아래로 내려오시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빠지면. 지금 그 뭐죠? 저기 무슨 A스토리 쪽은 차트 꽤 좋거든요. 그 TVN에서 하는 무슨 변호사 자폐증 있는 무슨 천재 변호사 뭐 이런 뭐 얘기 나와가지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갔는데 A스토리 같은 경우도 킹덤 또 나온다고 하면 또 대박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제작 중인 게 꽤 많고 뭐였죠? 이시영 씨 나왔던 저기 그 좀비물 같은 그것도 그 시즌 2, 3 확정됐고 또 나올 게 좀 많아요. 여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저점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기는 경기 침체 나와도 올라갈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도 사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경기 침체 안 받는 게 해외에서 돈을 주잖아요. OTT에서 뭐 넷플릭스, 애플 뭐 돈 뭐 정말 큰 메이저에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돼요. 진짜 지금 가격도 괜찮아요. 지금 가격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정리를 했는데 삼성전자 그 사실 좀 갖고 있어도 되는데 YG 플러스 호재 뜨고 거 보고 나서 그냥 정리해 버렸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더 빨리 올라갈 거라서 잘 사가지고 그래도 수익 지금 삼성 손실 본 건 다 메꿨고 이제 배당 들어오면 또 배당 수익이 있겠죠. 어쨌든 안 좋아서 판 건 아니고 좋아요. 좋은데 좀 무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한 62,000원, 3,0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배당 어차피 목표로 들어온 거라서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판 겁니다. 네, 삼성전자 좋아요. 네, 지금 재고가 많은데 이게 그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시그널 뜨면 이게 판매가 될 거잖아요. 그때 많이 오를 거예요. 그때 아마 시그널 보고 사셔도 늦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때 한 5%, 7%씩 막한 2, 3일 정도 오를 수 있어요. 좋은 회사입니다. 나빠서 판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특별히 뭐 볼 건 없고
여기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좀 밀려버렸어요. 안 빠져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밀려버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점. 화천도 좀 하락 그때 뭐 이 정도면 사도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보단 좀 올랐죠. 여기도 나중에 또한 여기까지 올라갈 것 대략 예상하시면 그냥 뭐 바닥 똑같아 보이시잖아요. 옛날 거의 한 4, 5년 정도 바닥 아니면 그 상단 이 정도 정도니까 무난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한 게 한국가스공사가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팔아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사기 무난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면. 네, 또 단기로 하락 크기 때문에 여기서 딱 사서 단기 수익 내기는 꽤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화장품 쪽 매출이 그래도 전 세계, 그 세계 수출이 꽤 좋았더라고요. 그 전체 지표가 뭐 그런 게 있었고요. YBM도 한번 튀었던 걸로 왔는데, 네, 좀 살짝 반등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태양광이다 보니까 이쪽 이슈가 될 거라서 바닥이면 다시 사도 됩니다. 좀 많이 내려왔는데, 조금 더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여기는 이제 우크라 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됐어요.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뭐 바람을 놓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그 좀 복잡하게 보라가고 있어서 그쪽은 네 어쨌든 그렇고요. 또 EID도 뭐 이슈 잠깐 있어서 윗골이 한번 나와줬고 24%까지 올랐네요. 그죠? 그다음에 EV 수성이 마지막 날 이렇게 좀 올라줬습니다. 네, 좀 적당한 가격이죠. 이 정도가 딱 한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네오이지오 최근에 좀 괜찮았던 걸로 네 무슨 이유인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여러 개 몇 개 있었네요. 엔시소프트는 좀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도 매출이 네 어쨌든 좀 내려온 상태인데 살짝 저번 주는 좋았네요. 근데 글쎄요 당장보다는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 이제 배당 SK텔레콤 배당주니까. 그냥 계속해서 뭐 하시면 되고 KT가 살짝 내려왔는데 사기는 좀 애매한 네. 그리고 이제 K뱅크 상장 IPO 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보유해서 풀리면 팔 거거든요. 그때 돈 엄청 벌 것 같아요. 네. 한국카본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회복 많이 떨었죠. 살짝 회복 됐고 미코는 만원 아래 그냥 사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언제 그 ESS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채택이 언제 될지 이게 돼야지 그 태양열을 해서 그 에너지 저장을 해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뭐 사막이든 어디든 뭐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운송을 ESS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화재 때문에 그것만 잘 잡으면 아마 이쪽 아마 대박 언젠간 날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네, 그리고 팬오션 뭐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기대가 이제 많이 좀 해운 쪽 꺾이고 거다라는 피크아웃 맨날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밀린 것 같은데 2분기까지는 괜찮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네, 뭐 좀 애매하고 포스콜딩스 지금 정도면 네 보세요.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근데 한번 추세가 좀 밀려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추세 밀릴 때 한번, 언제까지 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18만원 정도까지 밀릴 거 해서, 그 여유있게 나눠서 두두두두둑 사셨다가, 나중에 한 27만원 정도시면 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세가 좀, 그 철강 쪽이 좀 빠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거 자회사 돈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긴 한데 네 아무튼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은데 파업 끝나고 하면 또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고 수주는 계속 잘 되고 있고 다 좋은데 좀 좋지 않네요. 그 조선 쪽이 뭐가 하면 또 이게 안 좋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선 쪽은 어쨌든
4분기 내년 1분기 하면 흑전이 되긴 되거든요. 웬만한 곳은. 그래서 성과는 지금 거의 최고가예요. 최고가. 최고가고 성과는 높고 그다음에 그 철강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괜찮아요. 괜찮았기 때문에 많이 빠질 때 이제 사놓으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이게 밀릴 게 아닌데 야 이게 이렇게 밀려 버렸더라고. 일단 많이 올라서 아마 털어낸 것 같아요. 네. 하이브가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네. 그 전에 그 급락 나올 때 딱 요 정도까지. 아 여기서 위로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한번 물량이 꽤 되잖아요. 여기서 놀래서 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또 단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잘 또 하면.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도 봤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